Nej,좀 비가 좀 온다고 하더니 오후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엔 상당히 날씨가 좋았는데 요즘 기상청이 정말 상당히 그 정확한 것 같아. 예전에는 참뭐 맨날 틀리다고 해서 말이 많더니 요즘 정말 정확합니다. 시간을 맞춰요, 시간을. 어쨌든 뭐 분단위로 맞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자, 요즘에 여권 그 정치권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중동, 조용한 것 같으면서도 안에서는 상당히 좀 뭔가 빠르게 좀 돌아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권 얘기만 솔직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민주당이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다수당이다 보니까 사실 뭐 정치권을 바라보는 눈이나 또는 정치권을 보는 입장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훨씬 더 재미있죠. 일단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는 정당이다 보니까 상당히 재미있지. 예.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이제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인기가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뭐 과반수가 넘었다 이러면 그나마 이제 좀 이렇게 도움이 될 텐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더더욱 민주당이 이제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당은 국민의힘이란 말이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보니까 지금 여권은 친윤 대통령과 친한동훈 이두 가지로 그냥 나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의 이야기를 이제 종합해서 이제 정리해 보면 지금 뭐윤뭐홍 홍준표 대표가 이제 국회 홍준표 시장이 이제 계속 이제 한동훈 뭐 디스하고 뭐 오세훈도 계속 이제 합류를 해서 디스를 하고 이러는데 약해요. 홍준표든 뭐 오세훈이든 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임팩트가 없는 후보기 때문에 지금 보수층의 대부분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건 기정사실화 되지 않느냐. 당권 도전은 한동훈이 할 것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한동훈은 이제 어떤 형태의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뭐 국민들한테는 사실 지금 임팩이 별로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다섯 가지 이유로 지금 박승혁 작가하고 좀 손을 잡아야 된다. 박승혁 작가랑 손을 잡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또 어떻게 보면 박승혁 작가나 지금은 좀 새로운 돌파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패장이잖아요. 패장. 그러니까 본인이 상당히 이미지가 좋고 또 윤석열 대통령 인기가 막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인기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본인한테 이제 뭔가 포커스가 맞춰질 거니까 본인한테는 뭔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본인이 여기서 선거에서 이겼었어야 되는데 이제 진 거죠. 총선에 진 거예요. 그게 뭐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든 누구 때문이든 간에.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떠야 되는 사람인데 못 뜨는 거야. 대중적으로 더. 물론 지금 이미 인지도는 확실하게 자리를 매김했지만 어쨌든 패전인 입장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그만큼 없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박승혁 작가 같은 경우도 뭐 이미 작년에 대승을 거뒀고 2차 전지를 가지고 금융카르텔과 싸워가지고 금융카르텔들한테 수조 원의 손실을 입히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큰 이익을 안겨다 줬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박승혁 작가는 어쨌든 결과를 만들어낸 분이고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똑같이 지금 2차 전지가 빌빌거리고 있잖아요. 지금 2차 전지가 빌빌거리고 있고 또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또 박수현 작가께서 이제 좀 약간 안 좋다고 찍어놨던 주식들이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도 어쨌든 박수현 작가 입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에 진 거나, 그리고 요즘에 2차 전지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거거나, 박성열 작가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해. 네, 둘 다. 아, 둘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둘 다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만나면 시너지가 나는 거죠. 특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 사실 뭐 지금 우리 김경률이라든지 뭐 이런 좀 새로운 뉴페이스를 많이 좀 데려왔잖아요. 나름 성공했어요. 김경률 씨가 이제 그 마포에서 좀 나왔으면은 약간 좀 접전을 펼치면서 졌을 텐데, 그 뭐 함은경이가 그 사람이 나와서 거의 뭐 게임도 안 되게 져버려가지고 약간 좀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건 있는데, 김경률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좀 호남 출신이고, 그러면서 또 뭐 소위 얘기해서 이제 좌파였잖아요. 근데 전향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돕고 있는 입장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말하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리해. 예리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뉴페이스 몇 명을 좀 건졌어. 건졌는데 지금 숫자가 적은 거지. 적어요. 특히나 또 뭐냐면 김경률 같은 경우도 뭐 그 운동권 안에서 아는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 그동안. 근데 박순혁 작가는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라는 사람들은 박순혁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1,400만 정도는 박순혁 작가를 알아.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싫어하든 안 싫어하든.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옛날 같은 그런 열광적인 어떤 팬덤이 좀 있진 않는데, 어쨌든 김경률보다는 박순혁이 훨씬 더 이제 인지도가 높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새로운 돌파구로 박순혁을 선택하기에 나쁘지 않다. 예, 일단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번에 그 박순혁 작가께서,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누구예요? 그 우리 그 현대고등학교 본인 친구 있잖아. 그 우리 뭐야 이정재, 예, 정재, 저 중학교 동창. 이 친구하고 이제 여기서 갈비집에서 뭐 먹고 이런 것들도 나름 그런 거야. 좀 인지도 있는 사람들하고 얼라이언스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몸집을 좀 키워나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정재는 한동훈한테 그렇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예, 일단 이정재는. 왜냐면 이정재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좀 네거티브한 게 많잖아요. 뭐 예전에 가졌던 소문이라든지 뭐 게이라는 소문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잖아. 이혼했던 그 뭐 이재용 씨의 전 부인하고 지금 뭐 동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본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공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마치 이제 본인 혼자 성공한 느낌이라기보다는 뭐 재벌 2세가 좀 도와줘 성공한 거나 뭐 이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사실 그렇게 막 깔끔한 이미지의 느낌은 아니야, 이정재. 제가 뭐 중학교 동창이긴 하지만 뭐 지지합니다. 지지하는데 이정재도 좋아하고. 근데 이게 이정재 하나 가지고는 부족한 거야. 예, 김경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박순혁 작가 정도는 돼주면 상당히 큰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외연 확장이에요. 뭐 당연히 외연 확장인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간에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오세훈이라든지 또는 그 홍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저쪽 사람들, 민주당 쪽 사람들이 되게 좀 역선택이라고 그러죠? 저쪽 사람들이 상당히 좀 좋아하는 보수층에 있는 분들이고, 한동훈은 반대로 좌쪽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디스하죠. 근데 한동훈은 중도층은 또 몰라, 아직은. 왜? 아직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훈이 무슨 정치란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정치권에서 뭔가 이렇게 뭔가 행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중도층은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야. 좌나 우는 어떤 결과에 따라도 무조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중도층이라는 분들은 늘 항상 뭔가를 평가하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들이고, 공부하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결과가 있어야지만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순혁 작가라는 분하고 얼라이언스가 됐을 때 가장 이제 도움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외연 확장이에요. 본인이 갖고 있는 꼴통보수 이미지에서 훨씬 더 확장할 수가 있어. 예. 박순혁 작가도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를 상당히 지지하고 뭔가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것 같지만, 박순혁 작가는 기본적인 뿌리 자체가 중도층이야.
노무현이 친노라고 친노. 좌파가 아니에요 노무현은 제가 봤을 때. 노무현은 좌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좌파는 민주당이 좌파인 거고 노무현은 뭘 원했냐면 중도층을 원했어 사실은.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라는 소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던 그 중도층 이미지를 완전히 본인이 이제 오픈하기는 힘들었던 거지.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박순영 작가예요. 박순영 작가는 전형적인 친노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쪽 여당 쪽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왜? 아 민주당 쪽이 금융 카르텔이니까 그런 거지. 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외연 확장의 기회가 온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일단 한동훈 장관의 가장 큰 어떤 비대위원장의 가장 큰 핸디캡은 뭐냐면 누군가가 공격했을 때 뭔가 어버버하는 느낌이 들어요. 본인이 뭔가 이렇게 응수를 할 때 약간 어버버하는 느낌. 뭔가 약간 그러니까 본인이 서울 법대 나오고 뭐 검찰 출신이고 좋은데 이 양반은 어떻게 보면 누군 공격할 때는 상당히 능해. 근데 누가 공격을 받을 때는 되게 어버버해지더라고. 어버버해져. 근데 누가 공격할 때 정말 그걸 잘 처리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박순영 작가잖아요. 지난번에 그 우리 노컷뉴스 나가가지고 기자가 아주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랬잖아요. 그거 모면하는 거 보고 제가 놀랬습니다. 박순영 작가, 야, 대단한 사람이다. 누군가 공격하는데 그걸 정말 지대로 받아치더라고. 야, 지대로 받아쳐. 정말 그거 보고 제가 놀랐어요.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방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공격을 했을 때 대신 막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자기 호위무사 정도. 김경률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제가 봤을 때. 김경률도 말 잘하더라고. 김경률도 뭔가 홍준표가 말 붙였는데 안 지잖아요. 홍준표 정도를 그냥 찢어먹을 수 있는 사람이 김경률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 박순영 작가 정도 되는 사람들은 홍준표 같은 사람 10명부터도 못 이겨요. 10명부터도 못 이겨. 제가 그때 노컷뉴스 나온 그 여기자가 박순영 작가한테 쩔쩔매는 거 보고 났었는데 내가 느꼈습니다. 야, 기자를 찜쪄먹는구나. 기자를 찜쪄먹어. 박순영 작가 기자를 찜쪄먹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완벽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네 번째 이미지가 뭐냐, 이유가 뭐냐면, 이건 이미지예요. 제가 지난번에, 박순영 작가께서 방송에서 먹힌 여섯 가지 이유 말씀드렸죠. 그 이미지. 박순영 작가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 뭐예요? 소탈하고 털털하고 말 쉽게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뭐야 실제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검소한 느낌이고 이런 것들. 그런 느낌들이 그리고 실제로 뭐 또 사투리 그대로 쓰고 뭐 촌사람이고 약간 그런 느낌. 포항사람. 경상도 촌사람에다가 완전 소탈하고 말도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하고 서민의 말 쓰고 이런 이미지인데 한동훈 장관 어떤 이미지예요? 뭐 강남 8학군의 현대고등학교 이미지에 정말 어떻게 보면 10원 한 장 그냥 안 쓸 것 같은 이미지에 정말 완전 샌님이야 샌님 솔직히 샌님 아니야 샌님 부잣집 아들내미 스타일이잖아요 딱 그런 이미지하고 지방의 촌놈 이미지하고 딱 어울리는 게 어때 서로 딱 싱크로 나오는 거지 둘이 너무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재미없어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이정재는 한동훈하고 비슷한 이미지일지 모르지만 둘이 시너지가 안 나. 둘이 시너지가 안 나요. 이정재도 그냥 그런 이미지예요. 샌님 같은 이미지고 한동훈도 샌님 같은 이미지인데 이정재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바로 박순영 작가 같은 그런 촌놈, 뚝배기 이런 이미지가 딱 맞아떨어져야 한동훈한테는 완전히 그 이미지가 중화가 되는 거야. 한동훈 혼자 다니면요. 어떤 이미지가 되냐면 그냥 중도층이라든지 좌파들이 봤을 때 아유 웃기고 앉았네 그냥 부잣집 아들내미가 손 보니까 하얘가지고 허리만 허염을 가는 놈이 말이야 뭐 고생 하나도 안 해봤지 너? 이런 이미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박순영 작가 같은 분이 딱 큰 소리 치면서 저기 뭐 한동훈 장관 딱 빨아주면 어떤 일이 되겠어요 딱 이렇게 무색이 돼버리는 거지 이미지가 딱 중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 네 번째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한동훈 장관께서 보셔야 돼 근데 이거는 사실 박순영 작가한테 도움이 돼요 박순영 작가가 너무 좀 뚝배기 이미지거든 외모가 잘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뚝배기 이미지고 너무 저의 촌놈 이미지니까 한동훈 장관의 그런 세련미가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섯 번째가 이제 실질적인 효과예요. 무슨 얘기냐? 실질적으로 금융개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얼라이언스라는 거지. 왜? 실물을 알잖아 박순영 작가가. 그리고 한동훈 뭐라로? 검찰에 뼈가 묽었잖아요. 아는 인맥들이 싹 다 검찰이고 장인어른이 누구야? 옛날에 그 공안부장 하셨던 분이고 장인어른이 그때 DJ 정부 때 그런 분이고
자기 마누라도 어디 있어요? 지금 김앤장이 있지? 본인도 지금 검사 출신에다가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정부하고 지금 맞든 안 맞든 본인이 어쨌든 간에 검사장까지 올라갔고, 응?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 했고, 응?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은 일단 검찰 라인에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야, 법무부 장관. 응?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 지금 뭐 서로 호용해제했던 사람 다 지금 윤석열 정부 민정수석이니 뭐니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그냥 박수열 작가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 그냥 뭐야 면도칼로 그냥 딱 해서 금융개혁, 금융카르텔들 면도칼로 딱 도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아 그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박순혁이 딱딱딱딱 집어내면 스마트로 딱딱딱딱 집어내면 그냥 딱딱딱 다섯 개, 면도날 다섯 개로 딱딱딱 그냥 오려내는 거. 요거 할수 있는 게 바로 박순혁과 한동훈의 얼라이언스라는 거지. 결국은 뭐냐면 그 실질적인 어떤 얼라이언스가 되는 거야. 그냥 뭐 이미지 이게 아니라. 이미지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둘이 붙었을 때 중도층, 1,400만 중도층 또는 1,700만 중도층이 실질적으로 아, 이 둘이 붙어서 우리가 속 시원하게 한을 풀어줄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모여가지고 그냥 손만 들고 이게 아니라 뭔가 결정적으로 결론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딱 걸리는 거야.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왜? 중도층부터 결과 중요시하기잖아, 우리가. 중도층들 그냥 우리가 만나가지고 그냥 모양만 좋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 우리 또. 우리 어떤 거 좋아해요? 결과주의, 이런 거 좋아하잖아. 둘이 만나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술이나 마시고 뭐가 좀 있어. 뭐라도 만들어내야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돌파구, 그리고 외연 확장, 그리고 방패 역할, 그 이미지 중화, 강남하고 촌놈, 그 다음 다섯 번째 실질적인 효과. 이 다섯 가지 이유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박순혁 작가의 얼라이언스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한테는 무조건 이득이 되고, 나중에 대권 이상무, 대권 활동 이상무. 앞으로 대통령까지 넘볼 수 있는 자리가 되고, 박순혁 작가도 마찬가지라는 거. 이 부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